이제는 이런 관사를 생략할 거야. 뭐라고요? 생략. 언제 관사를 생략할 수 있느냐? 잘 들으세요. 이것도 칠판만 보면 그냥 이해됩니다. 우리가 웨이터 부릅니다. 뭘 불러? 웨이터. 그치? 이모 부를 때, 이모.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모 부를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웨이터 그냥 하는 거거든요. 관사를 안 쓰는 거야. 어도 안 쓰고, 더도 안 쓰고. 알겠죠? 왜 시험이냐면, 웨이터라는 것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웨이터라는 사람은 정해졌잖아. 그치? 선생님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내가 농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명사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보통 명사. 형태가 있으면 보통 명사라겠지? 보통 명사에는 뭘 쓴다고? 어더, 에스. 근데 호칭할 때는, 웨이터 할 때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해되셨어? 자, 그게 어디 있어? 없네. 좀 이따가. 첫 번째 문장에다가 안 쳐도 됩니다. 두 번째. 중학교 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관사. 중에서 나왔다 하면 어떻게? 따라해. 플레이 사커. 자, 운동 경기에다가 더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이죠. 근데 어떻게? Play the violin이야. 악기 앞에는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이게 시험이야. 악기 앞에는 분명히 덜을 붙이는데 축구 앞에는, 운동 경기 앞에는 안 붙여요. 왜? 박지성이가 지금 골을 넣고 막 뛰어가고 있죠? 너무 기뻐. 그죠? 자, 박지성이가 막 축구, 이렇게 1시간에 90분에 12km 정도 뛴다잖아요. 정말 미치게 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터뷰를 했어. 뭐 하니? 그러니까 친구가 전화 왔어. 숨이 너무 찬 거야. 그래서 플레이 사커야. 덜을 빼고요. 알겠죠? 따라합니다. 운동 경기는? 덜을 안 쓴다. 왜 안 써? 숨 차서. 알겠지? 또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바이올린 킬 때 엄청 힘든데요? 죽는다. 알겠지? 바이올린은 천천히 키는 거 알겠죠? 나리, 나리 그잖아요. 무슨, 누구야 이거? 장난하잖아요. 장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방학을 해서 좋죠? 이제 방학이 딱 끝나면 뭐해? 개학하지? 숙제도, 밀린 숙제도 있고 미치겠죠? 근데 학교 가는 건 재밌어. 친구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렇지? 학교가 시험만 없으면 정말 좋죠? 시험 때문에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따라합니다. 개학은? 개학을 하면 뭔다? 질식할 것 같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있죠. 개학은 뭘 요구한다? 질식을 요한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계절, 학문, 운동, 질병, 식사, 요일. 그러니까 블랙버리스트, 런치 이런 거에다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알겠어? 시험 문장은 여러분한테 뭐다? 따라해. 운동 경기. 운동 경기는 덜을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뒤에 이 꼬락선이, 의자에 앉아있는 꼬락선이 봐요. 저기 연필 들고 여기서 보는데 막 천불이 난다, 천불이 나. 알겠어요? 연필 들고 암기하려고 어차피 왔으니까. 자, I go to church야. 자, 2,000원 넣고, 새해니까 2,000원 넣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I go to the church가 맞아요? I go to church가 맞아요? 어? I go to the. 오케이, 손 드세요. I go to the church. 둘 중에 하나야. 오케이, 손 내려. I go to church가 맞은 사람. to를, 덜을 안 붙이는 게 맞는 사람. 모르겠어요? 오케이. 정답은요? 3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알겠어요? 둘 다 맞아요. 그러면 언제 붙이고 언제 안 붙이냐 이거지. 자, 뭡니까? 본래의 목적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I go to church 하면 교회의 본래 목적은 뭐 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니? 교회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오빠 만나러 가는 거지. 그치? 그 오빠들, 많은 오빠들 만나러 가는 거죠? 아니야? 뭐 하러 가는 거야? 놀러. 학교를 놀러 가는 거. 학교의 본래 목적은 뭐야? 놀러 가는 거고. 학원에 오는 목적은 뭐니? 숙제 안 해오려고 오는 거고요. 그죠? 자, 보세요. 교회의 본래 목적, 이렇게 I go to church 하면은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야. 뭐라고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근데 I go to the church 하면은 이제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 가는 거야. 정해진 교회예요. 뭐라고요? 정해진 교회.
알겠지? I go to the school 하면 the를 붙이면 뭐야? 내가 다니는 학교, 쌍용중학교, 불당중학교 그 학교에 간다는 거야. I go to school 하면 그냥 뭐라고 하는 거야? 학교에 뭐 하러 가는 거야? 공부하러 간다는 거야. 따라해, 본래의 목적. 본래의 목적. 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3번에다가 동그라미. 첫 번째는 사람의 호칭. 두 번째는 계약은 뭘 요구한다? 지식을 요구한다. 그랬죠? 세 번째 문장 뭐라고? 자, 이렇게 본래의 목적. 건물이나 장소가 본래의 목적을 나타낼 때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마지막. 또 두 개 나왔어요. 아, 이번에 땅콩 사건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죠? 비행기가 돌아왔어요. 그죠? 이야. 나는 비행기가 뜨면은 그냥 앞으로 전진한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비행기 공중에서 돌려가지고 어떻게? 빠꾸에 왔어요. 아, 있어요. 몰라요? 너무, 요즘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땅콩 몰라? 무슨 현아라고요? 오케이. 오늘 실형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주목. 이렇게 우리가 교통수단에는 덜을 안 붙여요. By bus, by plane, 이렇게 by taxi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 By bus, by plane. 이렇게 교통수단에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알겠지? 자, 생각에 나 호칭. 또 두 번째 뭐였어? 운동 경기. 세 번째 뭐였어? 교통수단. 자, 교통수단. 아까 go to 철치부터 했죠? 본래의 목적. 뭐라고요? 본래의 목적. 자, 마지막 하나. 이 대통령 압니까? 부엉이바위? 부엉이바위에서 돌아가신 분? 슬픈 역사적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관직칭호입니다. 뭐라고요? 관직칭호. 그가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He became a president of Korea 그랬어요. 이렇게 관직 칭호 같은 경우는 the를 안 붙인다. The president이 아니라 뭐라고요? President of Korea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러분 책에 지금 배운 내용은 54페이지에 배운 내용이에요. 1번 동그라미 호칭, 2번 계약은 지식을 요구한다. 2번, 3번 본래의 목적, 4번은 교통수단. 그 다음에 오른쪽에 55페이지 오른쪽에 보니까 뭐다? 관직 칭호. 이게 별표입니다. 이러면서 끝납니다.